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에게 신종 코로나가 낳은 경제 위기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규입니다. 네, 오늘 미국 정부와 의회가 5일간의 협상 끝에 드디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의회가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거니까 미국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판 물밑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래도 뭐 2009년에도 사실은 그 의회가 미 의회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거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2조 달러라는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에 대한 설명. 그렇죠. 2조 달러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내 총 생산이 한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달러로 환산하면 우리나라가 1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미 정부가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대죠. 왜 그러냐면 1930년대 대공황에 국내 총 생산 데이터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국민 총생산, GNP가 그 직전인 192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통계를 뽑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기부양책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500조 원 그렇죠.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규모를 쏟아부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위기는 사실은 경제 내적인, 그러니까 투자의 과잉,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증가, 급등, 내지는 주가의 급등, 내지는 과잉 생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러나 신종 코로나는 줄 잡아도 어림 잡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최초의 위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는 뭐가 특징이냐면 우리가 참 사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서는 분업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만 교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굴러가지 않아요. 근데 신종 코로나 사태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교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 안에만 머물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돈, 상품과 인력이, 인간이 이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돈이 이동하지 않는 적어도 근대 들어서 처음 겪는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는 위기에서는 당연히 파격적인 돈을 쏟아부어야지 경제를 재가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통과된 2조 달러의 그 경기 부양책이 어느 곳에 투입이 되게 되나요? 지금 현재 가장 새로운 실험인데요. 미국 성인들에게 한 사람당 1,200달러, 우리나라 돈한 14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성인에게는 1,200달러씩,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는 그보다 작은 액수를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이 지금 현재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을 사실상 돈이 안 벌리고 있기 때문에 갚질 못하고 있거든. 거기에 따르는 금융 지원. 그 다음에 세금 감세,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라든지 근로소득세 세금을 깎아주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사회 간접자본이나 도로로도 뚫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다 쓰게 될 겁니다. 또 올해 2분기서부터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현금을 살포하고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부에서는 큰 반발은 아주 보수적인 의원들이 실업수당을 좀 줄이자라고 제안을 한 바람에 그걸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정파 간에 의원들도 정파가 미국의 리버럴 같은 진보적인 진영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아주 오른쪽에 있는 그 우파 의원들은 실업수당을 좀 깎자. 왜 그러냐면 돈을 너무 많이 주면은 사람들이 일안 하고 놀기만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막판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조차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가면서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어떠한가요? 지금 가장 파격적으로 나오는 데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이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선언을 했냐면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도 당신들의 일자리와 당신이 경영하는 가게와 회사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미국처럼 자유방위국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산업은행 같은 국책금융회사를 갖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마구 돈을 꼬주고 있어요. 심지어 줄 서가지고 원한다라면은 부실하게 짝이 없는 종이 쪽지를 해놓고도 몇만 유로까지는 빌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파도를 타고 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충격의 피해를 보고 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신종 코로나 위기로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대 극보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달러가 부족한 달러 가뭄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이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도 좀 해소될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진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미국의 달러 가치 급등이 일단은 멈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가뭄, 그러니까 달러 기근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신종 코로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서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취소하면서, 중단하면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뭄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서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페드가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이 도매금융시장, 금융회사 간 자금시장에다가 마구 뿌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엄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은 사실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유일한 매수자입니다. 엄청난 달러, 인쇄기를 돌려서 찍어낸 달러로 국채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채권, 신용카드 채권이 들어가 있는 이 자산담보보증금까지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달러 가뭄은, 달러 가치 상승은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달러의 양에 대한 갈증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달러, 원 유로 이런 환율 가격은 눈에 띄게 오르고 있지는 않는데 이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특히 시중은행들이 자기 고객들이 요구한 달러, 고객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라 하면은 이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니까 특히 이 대기업들은 저금리 시대에 막대한 달러나 유로 자금을 끌어다 빚을 내서 끌어다 썼거든요. 그것을 언제 달라고 할 경우에 자기가 부도날 수 있으니까 미리 달러 사재기를 해두는 겁니다. 그 요구를 받은 미국의 특히 뉴욕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마구 팔아서 달러를 사들였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난해 9월서부터 시작되고 코로나 신종 코로나 사태로 더 심해져서 결국은 페드가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서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얘기 강조하지만은 가격 이른바 환율은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달러 양에 대한 갈증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차하면은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세계 증시가 지금 폭락하는 것이 또 가장 큰 화두인데 이러한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이러한 것이 좀 완화될 것인지 지금 현재 아주 첫 번째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최근 이틀 동안 미국과 한국 서울 증시 주가가 굉장히 대티어 올랐죠. 지난주만 해도 미국이 엄청난 달러를 풀는데도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적인 각 개별 기업들 주식은 개별 기업을 반영하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 개별 기업의 돈 벌기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처음 겪는 이 생애 처음 겪는 바이러스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각국이 기업의 파산을 막고 개인의 파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이제 시장에다 보여준 거죠. 그렇다라면은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쥐고 있는 주식 가치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달리 말하면 시장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이제 진정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 늘 하는 얘기지만은 뜨따끈한 뉴스입니다. 일본의 도쿄 지사가 여차하면은 전 도민들에게, 도쿄 시민들에게 집에 머무르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도쿄 전체, 그 넓은 의미의 도쿄는 일본 경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대로 서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이동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전염병을 피해서. 앞으로 이런 정도의 피해가 각국의 주요 산업국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피해가 이제 앞으로 또 순차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신경질적인 반응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